제이든, 승아 씨 남고 두 분 들어가 주세요. 네. 자, 첫 번째 게임은 오라클이라는 게임이에요. 오라클. 지금부터 이 오라클은 전지전능한 예언가이자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셔도 다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인생의 고민도 괜찮고요. 아니면 미래의 나의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무 질문이나 괜찮아요. 자, 네. 트럼프가 연임할까요? 트럼프가 연임을 할까요? 자, 시작. 미국에서는 우리가 꽈리고추로 와이파이를 작동하는데 때마침 미국에서 트럼프가 바나나를 밟고 미끄러져 다쳤는데 그때 때마침 선거를 치르게 되다 보니 트럼프가 한 표도 북한에서는 김일성 미사일을 투표로 쏘려고 했는데 0표가 나왔답니다. 자, 다음 질문. 내일 비가 올까요? 내일 비가 올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의 날씨가 보니까 갑자기 푸르딩딩 하길래 주황색 우산을 살려고 바닥을 편의점에 갔는데 개구리가 왕눈이처럼 가만히 눈이 뿔뚝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니 내일 비가 내리다 말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예요. 이런 전지전능한 예언가에게 답을 얻기 위해서 딱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저요. 네. 저는 몇 살까지 살까요? 누가? 저는 몇 살까지 살까요? 의제님, 우리 인프로그팀의 의제님 몇 살까지 살까요? 얼굴에 주름이 가득 있다가 없기도 하니까 머리카락이 새할 때까지 살다가 혹시나 아프면 병원에 의사가 간호사와 한번 보더니 면상을 모르겠다 하시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래도 오래도록 100살까지는 살아보자. 오락.